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경기 부천시병 출신 이건태 의원입니다. 헌재 사무처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주특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항의 입법 취지를 사단법인 한국 헌법학회 헌법주석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국가 원수로서의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케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맞겠죠? 그런 글이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화면 좀 봐주실래요? 권영선 교수님의 헌법학 원론에 이 조항의 해석에 관한 부분인데요. 저는 이 권영석 교수님 책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처장님은 누구 책으로 공부하셨죠? 저는 그 김철주 교수님과 권영선 교수님 책을 다 예. 봤습니다. 그만큼 이제 권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은 사법권,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법부는 대통령에 대하여 신분 보유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형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 헌재 국감 때 처장님의 답변 때문에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준태 의원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처장님, 대통령이 되기 전에 진행된 재판이 임기 중에 결론이 나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직이 상실되는 거지요. 했더니 처장님이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이 취지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계속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밝히신 겁니까? 아니면 박준태 의원님이 전제를 쭉 달아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서 거기에 대한 소극적으로 답을 하신 겁니까? 좀 견해를 명확하게 좀 밝혀주세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그 당선 무효형이 확정이 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박준태 의원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진행된 재판이 임기 중에 결론이 나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쭉 전제를 깔아놓고 물으니까 거기에 소극적으로 답을 해서 원론적으로 법률 효과상으로 그렇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그때 답변 취지는 그 당선 무효형이 확정이 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는 건 법률 규정상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답은 들었고요. 질문을 좀 고쳐서 드려보겠습니다. 이 헌법 84조 불소주특권의 해석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이미 기소돼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당선된 이후에 형사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됩니까? 중단돼야 됩니까? 이 84조의 해석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장님의 견해는 지금 딱히 없는 거죠? 그건 제 견해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네, 됐습니다.